안녕, 다라, 지훈입니다. 오늘 뭐 할 거야? How we met? 우리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 미디어를 만들려고요. 우리 어떻게 만났지? 네가 일단 말해봐봐. 많은지 내가 확인할게. Language Exchang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먼저 만났지. 그런 것 같아. 오,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이제 내가 한국말 배우고 싶고 지윤이 영어 배우고 싶었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대답 안 했고 아마 하루 지나고 내가 대답했을 거야. 아, 그래? 맞다! 이제 기억해. 그때 나한테 하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 뭐야 귀찮게 누군데 그 뭐지? 거기 그 프로그램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약간 친구 같은 거 있었는데 근데 어떤 남자들이 계속 괴롭게 해줬어. 약간 만나자고 뭐 예쁘다 계속 이런 말 하니까 나아 뭐야 이거 나 언어 배우고 싶은데 왜 계속 이러. 그래서 자기 그때 그냥 하했어. 아또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고 대답 안 했어. 근데 왜그 다음날 대답하는지 알지? 그 수업 시간에 갑자기 뭐 물어봤잖아. 맞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말했잖아요. 스토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스토리 있었는데 그 사람이 껌을 씹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래서 나는 껌 씹는 거 뭐지? 계속 하고 있는데 아 뭐야 누구한테 물어봐. 친구들도 다 물었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안 물어보고 싶고 약간 잘난 척 내가 할수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제일 사람 그 하이 어제.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 거지? How to say chewing gum in Korea? 갑자기 내가 아무 인사도 안 했고 그냥 물어보지. 나이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알려줬지. 껌을 씹다. 그래서 뭐 좋은 사람이네. 그냥 바로 내가 나도 알았어. 근데 수업할 때 어떻게 뭐 안녕 헬로 물어보는 그런 사람일 수 없고 그냥 내가 빨리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데 대답 이렇게 했고 너뭐 다른 걸 물어봤어. 계속 좀몇개 올라왔는데 기억이 못안 해. 그 다른 건 기억이 잘안 나. 맞지 맞지.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약간 랭귀지 엑스체인지 친구 됐지. 그냥 한두 달, 두달 정도 이렇게 됐고. 얘기하다가 그새 나 토익 시험 봐야 돼가지고. 아, 그지.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 만났지. 토익 시험 같이 그 공부하는 거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 덕분에 토익 시험은 잘 봤지. 처음 봤을 때. 야, 나 아직도 기억해, 그 말을. 나 진짜 상처받았어. 아니 그냥 사진이랑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사진은 너보다 약간 예쁘다고 그런 뜻이 아닐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미지가 다르다고 많이 그렇게 얘기했었지. 일단은 우리 만나고 싶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것 같아. 만나다 보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아,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헤어지고 몇번더 만나다가 몇번 그냥 만났지 그냥. 커피숍이나 뭐밥 그런 마시는 거 자기 같이 사주고. 얘기하고 그냥 한달 정도 만나다가 내가 먼저 고백했어. 고백 어디서 하는지 기억해? 전계천에서. 날씨가 그때 추웠지. 그래서 추워서 자기가 뭐였지? 나를 처음 약간 안아줬지. 약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때는 약간 이런 약간 스킨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혹시 나를 좋아하나 봐? 약간 그런 생각이 했어. 그래서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기억해? 기억 못해? 그거 어떻게 기억 안 나? 그거 하이라이트인데? 뭐 그랬지? 나한테 사랑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뭐라 그랬지? 이미 사랑에 빠졌다. 그건 좋았어 그때. 좋았는데 근데 그때는 나 바로 대답 안 했지.
대답 안 했고 그냥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그냥 헤어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됐는지 기억해? 자기가 갑자기 와달라고 해가지고. 나는 왜 너한테 갑자기 연락했고 오라고 하는지 알아? 기억해? 근데 뭐 나쁜 일 있어가지고. 그때는 우리 이렇게 뭐지? 그 미팅 같은 거 외국인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그때는 그냥 뭐 이제 language exchange 같은 거를 내가 많이 했어 그때.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한 번 이렇게 나한테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가 언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식당에서 갑자기 바보한테 나 이렇게 나 키스하려고 했어. 나를 와서 이렇게 나를 손 잡고 키스하려고 해서 너서 아 뭐야 이 남자 약간 너무 뭐지? 너 이거 뭐야 이게? 너무 이상했어 내가. 나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한국 남자들 외국인을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뭐라 뭐 그런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이 있었어 원래. 야 몰라보고 나는 외국인이가 그런 사람 아니네? 그냥 갔어. 가는데 그때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무서웠어. 사실 좀 무서웠어. 바로 자기만 생각났어 내가. 지훈이한테 전화했어. 이 남자의 얘기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전화해서 기억해? 오라고 왔던 것 같은데. 오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울어서 자기는 그냥 왔어. 어디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 중에 바로 갔지. 수원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 걸려서 아빠 차를 차를 끌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내가 좀 더 지훈이를 이제 좀 더 잘 생각해봐서 오 이 남자가 너무 착하고 약간 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좋았어. 엄청 감동이었어. 많이 힘들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사귀고 한 10개월 동안 같이 한국에서 10개월 정도 됐었어. 지내다가 그리고 타라가 이제 비자가 다 돼서 비자가 됐고 내가 이랑카에 했어. 그때는 그냥 한국 잠깐 와서 약간 3개월 하다가 가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재밌었어 계속 있고 그 후에는 자기도 만나고 자기 때문에 계속 있고 싶어서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이랑 그냥 갔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지? 그리고 이제 스카이프로 계속 연락하다가 그래서 나 진짜 이랑 갈 때 지훈이 생각 많이 해봤어. 지훈이 생각 많이 해봤고 진짜 너무 보고 싶고 진짜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나도 내 생각했어? 많이 했지. 엄청 잘 맞았어 우리 그때 사귈 때 거의 다 문제가 없었고 당연히 싸우는 거 그런 거 있지만 완전 잘 거의 안 싸우지 않았어? 자기 때? 조금 했어 조금 한 두세 번이나 한 같은데 근데 그거 빼고는 완전 너무 신기했어. 나는 지훈이랑 이렇게 잘 맞고 있는지 어떻게 됐지? 자기 어떻게 나한테 그래서 많이 보고 싶고 계속 그래가지고 같이 결혼하자 그랬지. 프로포즈 어떻게 하는지 말해줘요?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 그거 뭐 원래는 만나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아 진짜 로맨틱해. 그냥 그 러브 액츄얼리 나온 유명한 것도 스케치북. 맞아. 그거 유명해 원래. 스케치북으로 스카이프에서 펴보이고 노래 틀고 펴보이고. 그 뭐지 무슨 노래였지? 나랑 결혼해줄래? 이승기 나랑 결혼. 나랑 결혼해줄래. 아 진짜 좋았어. 나 진짜 나 이런 거를 뭐 맨날 무비 같은 거 보니까 사람들 울고 불고 그런 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 뭐야 이거 뭐래 울어. 근데 진짜 자기 해보니까 나 진짜 좀 눈물이 나왔어. 좀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랬지? 예스! 예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프로포즈하고
내가 이란 날라가서 아, 자기 왔어. 그래서 결혼식 한번 하고 같이 한국 들어와서 또 결혼식 하고 결혼 두 번 했어, 결혼 두 번.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거 만나는 거도 결혼하는 거도 나는 솔직히 좀 신기해. 내가 이란에서 오고 지훈이가 한국에서 오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고 뭐 이제 그런까지 좀 신기했어 나는. 나도 신기했어. 근데 엄청 잘 맞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우리 자기라. 사랑해. 저도 사랑해. 여러분도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랑 하세요. 네. 저희 커플 예쁘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